네, 지금 1시 4분인데요. 1시 1분에 여기 요 길 다 내려가지고 여기 성불사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성불사. 그 내려오는 동안에 올라가시는 분 거의 다 와가지고 한 분, 딱 한 분 만났습니다. 여기가 이제 표지판 보시면은 사패산이 2.05km, 사패 능선이 1.45km, 안골 입구가 1.1km, 성불사. 여기 성불사 잘. 근데 안골 지킴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저기 둘레길까지, 둘레길까지 가야 일단 여기 등산로를 다 커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패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둘레길까지 조금 구간은 갔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저 단순히 그냥 저기 정상에 간다, 이게 목표가 아니라, 등급지도 상의 탐방로를 다 걷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, 하여간,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.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예.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그 둘레길까지 나간 다음에 이제 안골에서 사피산 올라와서 범골 능선으로 하산하는 것이 이제 남은 일정이 되겠습니다. 아, 길거리에서 올라갔는데 이거 다시 내려왔으니 이따가 이제 다시 이제 안골 그 루트로 사피산 올라갈 때 또 한참 고생을 하고 해야죠. 부득이 합니다.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가 성불사 여기가 그 범골 능선에서 안골로 연결하는 중간쯤에 있는 거죠. 위치가 그래서 있는 거죠. 출발해 보겠습니다.